자, 첫 번째 분의 아이디는 리뷰왕이 될 태아님이세요. 이분은 보니까 신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좋으세요. 흑청진과 첼시부츠를 신은 거 조합이 더 좋아요. 그리고 꽉 끼니 진이 아니라서 좋고 저렇게 곱창진 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밝은색 마원을 입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마원 하면은 뭔가 좀 오버핏으로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요분은 병핏으로 입어주셨어요. 그래서 좀 힙한 느낌의 마원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의 마원 코디인 것 같습니다. 평소 마원이 너무 나한테는 힙하다 느끼셨던 분들은 요 룩을 참고해서 요렇게 입으셔시면 좀 더 깔끔한 MA1 코디인 것 같아요. 너무 호해요. Stalkers. 다음 분이에요. 아이디 모도입니다. 이 친구는 제 지인이에요. 실친이라서 당당하게 지원을 했는데 지인이니까 조금 더 매콤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뭐 쌩까면 쌩까는 거죠, 그쵸? 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 친구의 스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키가 186이에요. 근데 모도야, 너 너무 길어 보이려고 용 썼다. 제가 톤온톤을 좋아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 기준 바지 색감이랑 이너 후드티 색감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저게 분필이야? 약간 걸어다니는 분필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제 기준 바지 컬러감이 좀 더 톤 다운된 컬러 계열이었으면 좀 더 이쁘게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레이저를 캐주얼하게 연출을 잘해준 코디라고 칭찬을 하고 싶기는 해요. Stalkers. 아이구야. 자, 이제 빌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요 친구는 말이죠. 저희 편집을 맡아주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찌청과 히트텍, 그건 쓴 섹시함이라고 당당하게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냥 세 단어를 말하자면 와우,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레기스랑 찌청의 조화 진짜 실화예요? 심지어 밑단 청바지 롤업을 했는데 밑에 레깅스가 길게 보여. 그리고 무릎은 또 너무 찢어져가지고 레깅스가 뚫고 나와요. 아, 나 그리고 진짜 심지어 양말마저 빌런이에요. 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애매한 양말 길이. 흰 스니커즈에 빌런이 가까이 있었죠, 그쵸? 심지어 아이템도 명품이야. 구찌 스니커즈에 톰브라운 셔츠를 입어놓고 똥을 뿌렸어. 오. Stalkers. 다음 분이십니다. 아이디는 아이고난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보이세요? 자, 여기 양말 빌런 넘버 2가 오셨어요. 위에서부터 볼 때 어머 줄무늬 티셔츠에 깔끔한 맥코트에 생지대민 어머어머 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약간 눈 한번 진짜 비볐어요. 이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심지어 검정 유광 로퍼의 흰색 양말이에요. 흰 양말 빌런. 우리 검정 로퍼엔 검정 양말을 신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 바지 기장이 아무래도 신발을 덮는 것도 아니고 발목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살짝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데님을 롤업을 한 번 정도 해주셨어도 조금 깔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Stalkers. 아이고, 우리 원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가디건 안에 맨살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처음에 봤을 땐 블레이저 안에 저 후파임이 싫었어요, 처음엔. 어머! 어머, 지금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근데 자꾸 보니 선녀네. 그리고 바지도 무난하게 흑청. 막 꽉 끼니 진 아니라서 너무 좋고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발목 빌런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양말 빌런이었죠? 이번엔 발목 빌런이에요. 날씨가 좀 더웠을 때는 여러분들의 발목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발목이 보기 싫습니다. 장목 양말을 신어주셨으면 장목 양말이 감싸고 있는 발목도 되게 섹시했을 거예요. TPO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타임? 그게 계절감이 있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절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장님의 요 옷은 목도 훅 파지고 발목도 드러나고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아세요, 여러분? 뭔가 다 보여주면 감칠맛이 안 나요. 다음 분은 처신자라라 할아버지님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죠? 자, 발목 빌런 2 들어갑니다. 다음 분 아이디는 약쟁이님이세요. 발목 빌런 넘버 3. Stalkers. 다음 분이세요. 아이디는 동님님이십니다. 자, 발목 빌런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가을이 되면 말이죠. 발목이 보이는 게 섹시한 게 아니라 저 깜장 양말이 저 깜
정장 양말이 감싸는 발목의 실루엣이 섹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 자켓이 살짝 야상 느낌? 피시테일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피시테일을 코디할 때랑 좀 다르게 코디를 해주셔서 되게 신선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안에 보시면 넥라인 굉장히 타이트한 블랙 이너에 어두운 진청 슬림 핏, 거기다 로퍼에 깜정 양말까지 섹시를 외치는 아이템들을 입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 저런 캐주얼한 무드의 아우터를 툭 걸쳐주셨어요. 신선합니다. Stalkers. 다음 분은 아이디 조이부이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세터 브랜드의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긴 머리에서부터 오는 포스가 남다르시죠?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신의 체형을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입고 계신 요 룩은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좀 안 이쁠 수 있는데 조이부이님께서는 굉장히 슬림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저렇게 데님 매칭을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뭔가 살짝 레트로한 맛이 있는 데일리 룩 같아요. 정핏 아우터에 저런 바지 핏을 소화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고 계신 컨버스도 막 신기 힘든 제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색감으로 마블링 패턴이 들어가 있는 컨버스거든요, 저 제품이. 색감도 너무나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선뜻 구매하기 힘든 제품인데 굉장히 레트로한 맛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하지만 요 룩은 모든 체형에게 추천드리는 룩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Stalkers. 레트로 룩의 끝판왕이 오셨죠, 여러분? 자, 아이디 아디다스 님이십니다. 이분은 제 생각에는 아직도 90년도랑 빵빵년도, 2000년도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이분은 아디다스 저지류를 깔별로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주 이런 무드로 데일리 룩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에요. 바지 실루엣부터 과감한 나팔바지에 저 바지에 달린 저 체인마저 옛감성이에요. 빨강 저지에 빨강 스니커즈 컬러 지금까지.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이런 패션을 즐기시는 분이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고하다고 하면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 컨텐츠를 다 해봤는데요. 오늘 피드백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오늘 셀렉을 못 받으셨지만 참여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또 새로운 데일리룩 피드백 게시판이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제 꼭 확인해주세요. 주제에 안 맞으면 저희가 피드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